그래서 사실 돈 되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악의 김진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신들린 아코디언 연주자 최순경 언니를 또 모셨는데요. 언니와 함께 저번 시간에는 공연 이야기를 비롯해서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의 생활을 잠깐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언니, 혹시 선풍금을 잘 치는 사람들은 막그 어떤 우리 북한 예술단 MC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 오동무로 말하게 되면 15키로나 되는 무겁디 무거운 그 아코디언을 사품치는 저 두만강 물속을 헤엄쳐갈 때도 놓고 그냥 아주 놓지를 않고 끌고 왔다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 가져오면 뭐 쓰지 않을까요? 나무로 돼 있어서 일단은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 오, 그렇죠. 예, 습기가 들어가면 뭐 소리가 날 수가 없는 아, 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거는 뭐 아, 아예 안 그러니까 되는. 가지고 오지 않으셨다. 네, 난또 가져와서 또 중국에서 팔아먹은 줄 알았지. 팔아먹었으면 돈 되죠. 그렇죠. 자, 중국에서는 혹시 어느 지역에서 살았어요? 저는 흥영강이라는 지역에서 좀 살았습니다. 헤일릉장성. 네, 아, 흥영강. 발음이 좋아. 흥영강 어디예요? 흥룡강 방정현이라고. 방정시엔. 방정. 잘 알죠? 연꽃의 고향. 어, 뭐, 맞아요. 요즘 네. 연꽃축제 8월달이면 지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면, 중국에서도 거의 이제 많이 좀 돌아다녔어요, 저는. 네. 그래서 축제장 그런 데도 연꽃축제를 어, 맞아요. 갔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뭐 이제 뭐, 그 따미 축제라는 것도 그것도 하더라고요, 또. 예, 쌀. 그거는 잘 네. 그게 모르겠는데. 왜냐면 떠화시장 축제라고 그 냄새가 너무 좋잖아요. 그때 살았을 때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 사실 북한에서는 일기를 잘안 썼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중국에 딱 오니까 뭐다 중국 사람들이고 조선족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나의 조국인 조선 말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일기를 썼는데 진짜 뭐 제가 3월 달에 중국에 도착해서 4월 달에 제가 일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농촌에 갔어요. 그래서 4월 21일 날 잊혀지지도 않아요. 4월 21일 날 21년 만에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고 일기를 썼어요. 아니, 북한에서 솔직히 일을 요만한 아기 때부터 시키는데 언니는 왜안 했어요, 근데? 근데 사실 제가 뭐 지금 와서도 웬만하면은 손에 물을 안 묻히려고 하는데 아코디언이 이제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은살이 베기면 안 돼요. 좀안 돌아가요, 손이. 야, 그래서 손이 이렇게 예뻤구만요. 저, 제 손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완전 이게 두 개, 제손 하나를 언니 손을 두 개를 덮어버리는데, 아, 너무.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런 걸안 했는데 농사일을 하면서 진짜 엄청 울기도 하고 처음 허미를 쥐어봤어요. 호미를, 야, 저는 호미를 많이 집었는데, 사실은. 제손좀 봐요. 어떻습니까? 노동기급의 손입니다. 네, 아주 불타는 노동계급의 손입니다, 저는. 예. 근데 호미를 집었을 때 심정이 어땠습니까? 근데 진짜 첫날에는 일하고 와서 엄청 울었어요. 예, 진짜 뭐 힘들기도 하고, 일단은 엄마하고 헤어진 지도 딱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첫날에는, 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진짜 야 아코디언만 이렇게 하면서 벌어먹던 이 손이 호미를 줬을 때그 심정이 정말 어땠겠는지 아주 기가 막혔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기를 썼다고 하셨는데 그 일기는 이제 북한에서 뭐뭐 뭐, 노을이 불타는 창가에 앉아 나는 나는 일기를 일기를 쓰네. 그렇게 그게 아니었어요. 아, 그 일기가 아니고 그럼 어떤 눈물의 일기나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누구하고 얘기는 못하고 말이 안 그렇죠. 통하잖아요. 다 이제 한쪽 사람들이니까. 니가 많아 이러고 그때는 못 알아팅이지. 못 알아팅. 니 说啥呀? 못 알아팅. 听不懂. 아유, 웃기죠, 반소리인데. 그러면 21년 만에 그 눈물의 일기를 썼는데 그 내용을 잠깐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건 우리 어머니가 잘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어머니가 올 때까지도 그 일기책을 버리지 않았어요. 몇 년을 썼어요, 그 일기를? 아, 어머니가 제가 중국에 어머니를 모셔온 지가 1년이 좀 넘어서 1년 반 정도에 어머니를 모셔왔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도 와서 그 일기지를 보면서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 딸이 이랬구나. 그때 뭐 처음에 사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21년 만에 처음 해보는 일하고
농사일이라는 걸 처음 해봤다. 그리고 너무 힘들어. 말 모르는 또 타양에서의 그 타양살이의 서러움을 말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체험을 한 거에 대한 그런 체험담을 네, 쓰셨겠네요. 그래요. 그냥 저의 뭐 마음을 그때 썼던 것 같아요. 네, 힘든 마음을. 자, 어떻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 이제 보게 되면 중국에서 이제 말 모르고 그다음에 또 이제 때리고 뭐 이런다 그랬는데 그런 것도 혹시 있었나요? 아, 저희 그나마 제가 이제 간 집은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지금 애 아빠인데 저희 시집에서는 그렇게 뭐 저를 뭐 천대하고 이런 건 없었고 근데 감시는 좀 있었어요. 갓난 새끼들 왜 감시를 하고 지랄들인지. 네, 그거는 있더라고요. 감시는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뭐 북한 애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만나지 말라 그러면 안 만나고. 근데 왜 만나는? 근데 도대체 왜 만나지 말라 그래요? 도망갈까봐. 그 지들이 잘해주면 도망가냐고. 그러니까 이게 말을 모르니까 우리가 한국말을 하면은 걔네들은 중국어밖에 모르잖아. 우리 둘이 뭐 얘기하나 간첩 얘기하나 해서 뛸 생각 하나 해서 뭐 만나지 못하겠어. 어머머머머머.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예. 그러면서도 또 북한 녀석들 데려오고. 그치. 어머머머. 자, 그렇다면 감시를 하게 되면 그 자가 터진 아주 미어 터질 듯한 그런 시골일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감시를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낮에는 계속 붙어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뭐 12시간 내내 붙어 있잖아요. 이제 밤에 이제 농촌이다 나니까 뭐 사실 농촌도 북한이랑 비슷해요.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 네네네.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서변 같은 경우에는 또 동북 삼성이 추워요. 겨울에. 네네네. 그래서 어광, 우리 어광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거기다가 이제 서변을 보고 하는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에서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겠다고 하면은 나가지 말라 그러던가 아니면 데리고 나가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무서워. 그 밤에 이제 전지. 전지불. 전지 랜턴. 랜턴은. 옆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그럼 나는 뭐 싸고 들어오고. 뭐 그런 거죠 뭐. 어머. 자, 그렇다면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을 때 혹시 뭐 남편분의 동의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 이제 뭐 직접적으로 이제 도와줘서 이렇게 오게 됐나요? 아니요, 이거 또 말하기 죄송하지만 도망치 왔습니다. 북한에서 도망와. 그 중국에서도 여기까지 도망와. 그럼 결론에는 북한 여자들은 다 도망병이네. 아니, 그래도 또 그렇지 않아서 와서 전화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양심에 털이 좀 나 있네요, 그래도. 예, 예. 잘하셨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도망왔어요? 그래도 사실 도망 나온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 주머니에 뭐 지갑에는 돈이 빵빵하고 뭐 지금 말 맞다나 핸드폰에는 휴대폰에는 전기가 이게 배터리가 꽉 차 있고 이렇게 해야지 배심이 든든하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었나요? 사실 제가 거기서 살면서 별로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은 없었어요. 뭐 이렇게 돈을 뭐 제가 요구를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시집에서 많은 걸 좀 해주긴 했어요. 사실 뭐 중국 여자들이 24K 국물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게 개먹질 것처럼 초롱초롱하게 달고 다니고. 언니, 그 중국 여자들뿐만 아니라 나도 좋아해요. 막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달고 다니고 막 초롱초롱하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희 시집에서는 그런 걸 다 해줬어요. 저는. 네. 그래서 사실 돈 되는 거라고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그걸 팔았어요. 그리고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는데 식량 어디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버스 타고 가기에는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걸 다 팔아서 일단은 돈을 만들어서 3,000원 주고 택시비 3,000원 주고 식량까지 택시 타고 갔어요. 아니 근데 그 팔아야 3,000원 돼요? 얼마를 됐어요? 그럼? 그때 우리만 간 게 아니고 다른 언니들도 있으니까 다 같이 또 모아가지고 야 이거 품앗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명이 갔었어요. 야, 근데 사실 언니네가 좀 몰라서 그랬었는데 심양에서 어차피 또 다시 이렇게 거쳐가지고 저기까지 산동까지 내려와야 되잖아. 그러면 차라리 있잖아요. 학령강에서 산동까지 와도 2,500원이에요. 그렇게 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몰랐지. 우린 또 뭐 시골이니까 사면이 다 그냥 산이었어요. 아, 뭐 도망칠 세상에. 수도 없었어.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그다음에 뭐 라오스 그쪽 태국 해가지고. 네, 뭐 다 오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같은 루트를 받아서 왔죠. 그때 당시 도망쳤을 때 도망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도망 나올 때는 뭐 거짓말을 하고 나오는 거잖아요. 뭐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저희 어머니를 1년 반 정도 후에 모셔 오셔가지고 같이 살다가 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중국어가 안 됐어요. 예, 또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머니가 말이 좀 서툴어서 여름이라 아 어머니 그래도 옷을 한번 여름이라 옷 한 벌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사실 현으로 나가려고 버스를 타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6살이었는데 그 문에서 엄마 잘 가고 이렇게 빠이빠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울긴 했어요. 근데 또 버스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울지는 않고 좀 참는다고 참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따님도 어렸었죠? 그때 딸이 16개월이었어요. 애들을 넣고 어전이 좀 많이 힘들었죠? 16개월하고 6살 되는 딸,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너무 어린 애들이었고 한창 엄마가 필요했던 그런 시기였겠는데 그렇게 하면서라도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는 거는 아마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꼭 저렇게만 해야 됐겠냐, 아니면 북한에서의 삶이 과연 다 저랬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북한에서는 더는 살 수 없고 혹은 자유가 그리웠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내 배가 불러도 자유의 소중함, 이 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내가 제거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결정적으로 그런 또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내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고스란히 갈 수 있고 내 인생의 변화는 역시나 누구예요? 내 자신이었고 지금은 이렇게 추억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고 이러지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날의 그런 고통과 또 슬픔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많이 행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와서 뭐 그래도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유 많이 네 정말 되돌아보면 추억이기도 하고 그때는 지금은 그냥 눈물로써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진짜. 사실 우리 사람들 울었어. 속에는 저는 이제 오면서도 정말 수도 없이 내가 겪지는 못했지만 너무 많이 울은 게 뭐냐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진짜 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젖가슴에 이렇게 막 품고 그 국경에 막 발소리와 말소리, 그 총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품었는데 딱 보니까 그다음에 그 아이가 숨이 막혀서 네 죽었다는 이게 진짜 뭐 다큐에서나 나오고 이제 모니터 안에서 우리가 TV로만 보던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실상들을 과감하게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다면 이제 또 말을 할 수가 없고 다시는 이런 것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아마 우리 이제 북한에서 오신 모든 여성분들의 심정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이왕이면은 또 응원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